안녕하세요. 사람과 산재 출퇴근재해 보상팀 변은주 노무사라고 합니다. 오늘은 최근 가장 이슈가 되는 직장인들의 출퇴근재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출퇴근재해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할까요? 먼저 출퇴근재해가 무엇인지 알아보려면 법령에서는 출퇴근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부터 알아볼 텐데요.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또는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사례 1은 회사에서 퇴근하던 중 지하철역 계단에서 넘어져 다친 경우, 사례 2는 회사에서 퇴근하던 중 지하철역 안에 있는 빵집에서 빵을 구입하다 빵집 내에서 미끄러져 다친 경우인데요. 마음속으로 답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답은 사례 1은 O, 사례 2는 X입니다. 출퇴근 재해란 출퇴근을 하기 위해서 이동 중에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라고 했죠? 즉, 출퇴근 재해는 출퇴근을 위하여 이동 중 경로상에서 발생한 재해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사례에서 지하철역 계단에서 넘어진 것은 지하철 계단이 출퇴근 경로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재해로 인정이 되지만, 두 번째 사례에서는 퇴근길이긴 했지만 빵집 내에서, 즉 특정 장소 내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출퇴근 경로상의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죠. 출퇴근 재해의 기본적인 개념,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평택에 사는 근로자가 강남까지 출퇴근이 멀어 역삼동 근처 원룸에서 생활해오다 금요일 퇴근 후 역삼동 원룸에 들러 샤워 및 옷을 갈아입고 바로 평택에 있는 집으로 차를 운전하고 가는 중 교통사고로 다친 경우입니다. 샤워 및 옷을 갈아입었으니 퇴근 행위가 종료되어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 것일까요? 정답은 인정된다입니다. 이 경우에는 비연고지를 경우지로 보아 인정하고 있습니다. 취업 장소에서 연고지 주거로 이동하는 사이에 들르는 비연고지 주거는 출퇴근 과정이 단절 없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통상의 경로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샤워 및 옷을 갈아입는 행위 정도는 출퇴근 과정이 단절되었다고 보지 않고 이후 다친 것은 출퇴근 재해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례 10번은 출근을 위해 아파트 계단을 내려오다 넘어진 사고입니다. 아파트의 경우 아파트 출입구, 각동의 공동 현관문, 그리고 개별 현관문 등 여러 가지 문이 있는데요. 아파트 출입문부터 출근길이 시작일까요? 아니면 각동의 공동 현관문? 정답 보시겠습니다. 지침에서는 공동주택의 경우 개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구역의 개발 현관문을 주거의 경계로 정하고 있습니다. 즉, 101동 101호에 사신다면 101동의 공동 현관문이 아니라 101호 개별 현관문이 주거의 경계인 것이죠. 따라서 사례의 경우 이미 개별 현관문을 지났기 때문에 출근 행위가 시작된 것으로 보고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신입사원 시절 가장 아찔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다들 긴장감에 지각 한 번씩은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 1분만 늦어도 발을 동동 굴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관련 사례로 늦잠 자다 1시간이나 지각해서 출퇴근길에 버스 정류장에서 다친 경우입니다. 늦잠을 자서 지각길에 다친 것을 취업과 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 경우에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각하여 출근 시각을 벗어나 출근길에 재해가 발생하였지만 1시간 정도는 출퇴근 시각을 현저히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취업 관련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퇴근길에 회사 동료들과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식당에서 넘어져 다친 경우라면 어떨까요? 퇴근길에 동료와 술집에서 술을 마시는 행위는 출퇴근 경로가 중단된 것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례 31번. 출근길에 자녀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는 길에 교통사고로 다친 경우입니다. 감이 오시죠?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이나 교육기관에 데려주거나 데려오는 행위는 경로 일탈 및 중단의 대표적인 예외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는 출퇴근 제외로 인정되는 것이죠. 먼저 법인 회식 후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 위반으로 교통사고가 난 경우의 사례입니다. 법인 회식은 업무의 연장으로 볼 수 있죠. 그러나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비록 업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음주운전에 따른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범죄 행위에 해당되어 원칙적으로 업무상 제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 사업주가 회사 소유 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 중 발생한 교통사고의 사례입니다. 비록 사업주라 하더라도 산재보험에 이미 가입되어 있다면 회사 소유 차량을 자신의 출퇴근으로 이용하다 재해를 당하였다 하더라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출퇴근 재해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떠세요? 그때그때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너무 많죠? 그만큼 출퇴근 재해는 쉬운 듯 하면서도 각 경우에 따라 다양한 법률 해석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산재 신청 시에 가능하면 산재보상 전문가와 상담 및 조언을 듣고 산재 신청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 사람과 산재 출퇴근재해보상팀 공인노무사 변은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